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벌써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다시 제가 원래 하던 영어학원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바로 찍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에 잘 돌아왔고 먹고 싶었던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제가 그중에서 오늘은 엽기 떡볶이에서 닭볶음탕을 처음으로 시켜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엽기 닭볶음탕 먹방을 보는데 진짜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드디어 일주일 만에, 온지 일주일 만에 주문을 해봤고요. 지금 제 엽기 닭볶음탕이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먹어볼게요. 짠! 이렇게 엽기 닭볶음탕이 왔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미쳤어요. 제 냄새도 미쳤어요. 대박. 제가 당면을 따로 추가했거든요.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국물을 먼저. 와, 미쳤다. 당면을. 너무 맛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오이랑 계란 넣은 김밥이거든요. 얘랑 먹을게요. 일주일에 딱한 번만 찍어서. 아, 진짜요? 네. 되게 자주 못 찍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찍으다 보면은 뭐가 우선 시간 그런 거 같고. 편집은 직접 하시나요? 원래 직접 하고. 더 힘들지. 원래 진짜 완전 혼자 취미로만 하다가 미국에서 한번 알고리즘을 빡 해가지고 쇼츠 하나가 한 조회수가 한 150만이 나온 거예요. 멀리? 맞아요. 아우, 걱정하고 싶다. 이미 유명하시잖아요. 뉴욕에서 머리를 자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런던 안 났어요. 거의 모델 머리하고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카페를 갈 시작하게 됐어요.